반갑습니다. 이제 원 밖에 있는 점을 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별로 어려움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원의 방정식, 원의 중심에 잡하고 반지름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보자. 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있습니다. 점 2,5, 점 2,5가 있고 우리 친구들 이 원이 그렇지. 중심의 좌표가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6,4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 친구들 루트 5가 되겠네. 이 원의 방정식의 식이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은 5니까 x에다 2 넣고 y에다 5를 넣으면 5 값이 안 나오죠. 이게 이 점은 원 밖에 있는 점이야. 오케이. 이 점을 이은 접선, 항상 이 접선 두 개 나오겠죠. 이 점을 지난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 나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 체크해보자, 우리 친구들. 먼저 이놈의 접선의 방정식, 이놈의 기울기를 2m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그럼 이 직선은 2,5를 지나잖아. 그렇지. y는 기울기 m, 2,5, mx 빼기 플러스 5. 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5란. 됐습니까? 됐나, 우리 친구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이 직선과 그렇지 점 중심의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죠 우리 친구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자. 됐니 우리 친구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이것을 일반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요 이 직선과 점 마이너스 1,4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몇이 되면 돼? 루트 5가 되면 되죠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러면 공식 상큼하게 좀 넣자. 루트, 그 다음에 m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이제 절대값이고 우리 친구들, 이제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y자리에 4, 추억 덥네, 우리 친구들. 여기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5.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 돼야 돼? 루트 5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연산하자, 우리 친구들. 여기는 마이너스 3m 절대값.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은 둘이 곱하면 지금 루트 5m제곱 플러스 5가 되죠 우리 친구들. 루트 벗기고 싶은 충동 떠오르죠? 양변 제곱하면 우리 친구들 이놈 제곱하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이놈 제곱하면 루트가 상큼하게 벗겨지죠 우리 친구들. 이 양하면 4m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양변에 2로 나누자. 그럼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지. 그렇지. 근데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 m이잖아. 그렇죠? 그럼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지? 곱은 2분의 마이너스 2. 외출 친구들. 자,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야.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m이 기울기잖아. 그렇지? 됐는데서 두 기울기의 곱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